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의 전용관입니다. 저는 운동과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운동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다양한 질환에 어떻게 치료 효과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가 옥시토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시토신이라는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에 있지만 우리 신촌 세브란스 거기 안병원의 겸직 교수로도 지난 한 7, 8년간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원래 제가 비만과 당뇨병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만과 당뇨병을 낮출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운동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 운동이 왜 비만 그리고 당뇨병을 예방하는지를 연구를 하던 중에 비만이 또 유발하는 게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암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비만이 암을 유발하는 그런 이 분자 생물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운동하면 다 좋아진다는 거를 저는 이미 당뇨병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 당연히 암이 예방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겠다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문을 검색해 봤더니 정말 신체 활동과 운동이 암의 재발을 반 정도까지 줄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실제로 운동하면 비만이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예를 들면 인슐린이라든가 염증 지표들이 암 환자에게서 좋아지나라고 사실 연구를 찾아봤더니 그런 연구가 없어서 그 연구는 그럼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한 12년 전부터 운동이 암 환자에게 미치는 다양한 효과 이런 것들을 지금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대학교 암 예방센터 또는 암병원에서 겸직으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 환자에게 운동이 좋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 답변이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암이 발병하기 전인 분들에게 운동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암을 예방하는 것이 되고요. 지금 어제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오늘 누워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운동이 좋다라는 거는 운동하면 수술 후 회복이 빨라져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되고 또는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인 중인 분들에게 운동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런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치료가 끝나신 분들한테 운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암의 재발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인데 저희가 연구하는 건이 모든 거를 다 연구하고 있고요. 운동이 그 누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운동 종양학이라는 그런 학문 분야도 새로 생겨나고 저도 그쪽 분야 연구를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수술한 다음에 환자가 퇴원하기까지 일반적으로 대장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6일에서 한 8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수술 후 다음 날부터 저희는 운동을 시켜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퇴원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퇴원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빨라질 때 환자의 컨디션이 훨씬 좋고 근육량이 보통 이제 입원하고 있는 동안 감소가 되어지는데 근육량이 감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근육이 살짝 늘어난다든가 근 기능이 오히려 더 수술 후에 입원 기간에 운동했을 때더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기도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 상지 기능이 수술한 다음에 이게 많은 상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이런 상지 기능의 장애는 6개월이 지나도 보통 한 70%의 환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환자의 상태에 맞게끔 운동을 프로그램 만들고 환자가 운동을 하면 2주에서 3주 만에 수술 전 레벨로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6개월이 되면 거의 97%의 환자가 수술 전 상태로 다 회복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환자가 수술로 또는 다양한 치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운동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암 환자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유방암 환자가 상지 기능 회복하는 운동을 하기 원한다면 그거에 맞게끔 상지 수술로 인해 생기는 상지 장애들의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또는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과 동작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런 만든 동작들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제작하고 환자분들이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만나서 제대로
발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항암 치료 중에 이게 사실 심장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가 되고 근육량도 금방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분들한테 운동시킬 때는 이제 전신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컨디션에 맞게 저희가 강도를 심박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지만 충분한 강도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그런 운동들로 저희들이 환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암 환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를 예를 들면 모든 치료가 종료된 유방암 환자들이 전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주일에 3시간 정도 걷기 정도의 운동만 해도 재발이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많이 할수록 좋냐?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저희가 주당 300분 정도 대여섯 시간 이상 운동한다고 해서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강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걸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 하루라도 안 하면 암세포가 자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운동이 좋은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다가 자칫 부상으로 이어지고 무릎 그리고 고관절 손상으로 이어져서 아예 전혀 운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저희가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처음에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걷기로부터 이렇게 많이 시작하고 운동들을 그리고 저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근력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력운동이 꼭 그런 센터에 가서 무거운 거를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이런 것들로 먼저 시작해서 어느 정도 관절과 그리고 근력이 회복되어지고 튼튼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운동들을 저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건강의 심각성은 사실 매우 심각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WHO에서 자료를 아직은 언론에 공개하기 전인데 지금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데 전 세계 140여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 활동 참여 정도가 거의 꼴찌에서 다섯 번째 정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체 활동이 상당히 적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망 원인들을 생각해보면 1위가 암이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폐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체활동이 적을수록 많이 생기는 질환 이런 것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에 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정신건강 관련해서 자살이 매우 심각하게 우리나라 지금 사망 원인 5위인데 지금 매우 심각하게 지금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뿐만이 아니라 우울 그리고 조울증이라든가 강박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한 지금 문제에 있는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이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각성을 우리가 보려면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대, 20대, 3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이제 암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신체활동 부족과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라든가 이런 생활습관 그 안에 사실 금주도 포함이 되어지고 금연이라든가 또는 수면이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해지기 위한 그런 생활습관들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지키면 우리 사망 원인을 68%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을 줄이는 비율이 65%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매일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술 적게 마시고 이런 거 다 하지만 사람들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진 생활을 한다면 사실 사망 위험이 오히려 감소되지 않는다. 거의 이게 매칭이 돼서 오히려 감소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와 도대체 어떻게 사회적 관계,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 하고 찾아보던 중에 제가 옥시토신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옥시토신에 사실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몇 년간 옥시토신에 정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정말 옥시토신과 함께 호흡하고 옥시토신을 생각하면서 자고 그러다가 옥시토신에 대한 책도 쓰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옥시토신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옥시토신은 도파민보다 훨씬 더 전에 발견되어졌고 옥시토신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두 명이나 됩니다. 옥시토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헨리 네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소에서 옥시토신을 분리해가지고 고양이 개한테 옥시토신을 줘봤더니 애들이 자궁이 수축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젖이 나오는데도 옥시토신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에 비그나우드라는 이 박사가 옥시토신을 합성하게 됐는데 원래는 처음에 옥시토신을 합성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인슐린을 합성하려고 그랬는데 인슐린은 아미노산이 51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성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옥시토신은 9개밖에 없어서 합성하기가 쉬워서 먼저 옥시토신을 합성했고 그것을 성공했고 그게 최초로 그런 호르몬을 합성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 노벨상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옥시토신 연구의 숫자를 보면 한 3만 개가 넘을 정도로 우리가 영어로 하드 사이언스라고 이게 그냥 소프트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뭔지 잘 모른다. 또는 알아도 되게 파편적으로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옥시토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옥시토신은 맞습니다. 산모가 처음에 애를 낳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빠른 출산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지는 것은 시상하부의 뇌하 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게 분비가 되어지게 되면 자궁이 수축되어지고요. 자궁이 수축되어지면 이게 또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럼 옥시토신은 더 많이 분비되어지고 그럼 더 많이 분비되면 자궁은 더 세게 수축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다가 아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옥시토신의 레벨은 10배에서 40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산모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옥시토신은 자연 진통제거든요. 근데 출산의 경험을 뭐 저는 직접 제가 하진 않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진통의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걸 아이를 이렇게 자연분만 하다 보면 여러 상처가 납니다. 자궁과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어지는데 옥시토신은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손상되어진 부위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니까 산모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죠. 또 하나. 옥시토신은 젖이 나오게 하는데 젖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젖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은 프롤락틴인데 애가 빨면 젖이 나오게 하는 것. 요게 밀크 이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젖이 나오게 하는 것은 옥시토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옥시토신이 또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수 있죠.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 옥시토신이 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산후에 이 엄마가 이렇게 모유수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산모의 건강의 회복에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산모와 아이의 그런 아이가 젖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뇌 발달에도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옥시토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킨십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안고 젖을 먹이는 이 과정에서 아이의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어지고 이 아이의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뇌피질, 신피질이 제대로 발달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물 실험을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쥐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이 석달 되기 전에 하루에 3시간씩 엄마로부터 이 쥐를 떼어놓으면 3개월 후에 아이가 이 쥐가 다 성장했을 때에도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뇌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도 옥시토신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아이의 건강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옥시토신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지지 않을 때 또는 이런 엄마 또는 아빠와의 이런 신체 접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위험한 질환이 자폐가 됩니다. 자폐 같은 경우에 옥시토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자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자폐아한테 그럼 옥시토신을 코로 아까 이제 비그나우드가 합성한 코로 이렇게 흡입할 수 있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코로 흡입하게 되면 자폐아가 상대방의 표정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면 이게 자폐아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걸 코에 흡입하게 하면 상대방의 표정을 보는 또는 표정을 읽는, 이거 흔히 우리가 소셜 큐라고 하잖아요. 지루하면 지루한 표정을 짓고 화나면 화난 표정을 짓는데 이걸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눈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옥시토신을 이게 코를 뿌려주면 그럼 눈치가 빨라지냐? 눈치가 빨라집니다. 상대방의 표정의 미묘한 변화들을 잘 캐치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으로 주는 그런 시그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눈으로 보여지는 상대방의 마음, 이거를 테스트로 하는 게 있는데 그 테스트 스코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일반 장애, 아까 자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비장애인에게도 이런 소셜 큐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왜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구 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옥시토신을 실제로 코로 뿌리고 이거 300명 정도를 테스트를 했는데 MRI 통에 들어가서 사진을 막 보여주는데,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사진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을 훨씬 더 호감이 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상대를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상대방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뭘 실수를 했을 때더잘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누가 실수하고 또는 서로 신뢰하고 내가 신뢰해주고 서로 신뢰를 받고 이런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옥시토신이 올라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서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옥시토신이 떨어질수록 점점 사회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사소한 일에 화내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더 정상적으로 또좀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옥시토신이 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네, 옥시토신은 실제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1990년대부터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세포를 배양하면서 거기다 옥시토신을 넣어주면 암세포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또는 암세포가 잘 분열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로 암세포를 줄이는데,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이 쥐들이 다 이렇게 일부일처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의 쥐가 일부일처로 더 되게 사이가 좋게 평생 관계를 유지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띄워놓고 그리고 폐암세포를 얘네들한테 이렇게 넣어줬더니 떨어졌을 때 폐암세포가 훨씬 더 빨리 자라고 그리고 사망하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금슬이 좋은 부부일수록 배우자가 먼저 사실 사망을 하면 다른 배우자가 사망 위험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 이유가 바로 옥시토신 때문이고, 그것이 실제로 암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암만이 아니라 당뇨병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그렇고 또는 심장 마비도 그렇고, 이러한 질환들이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그 위험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떨어질수록 이런 위험들, 이런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위험이 올라간다고 할수 있죠. 우울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일단 옥시토신과 자살 시도한 사람,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나이와 뭐 성별과 여러 가지를 매칭시켰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혈액에서 옥시토신 레벨을 측정을 했더니 자살을 시도했던 우울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옥시토신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옥시토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졸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코르티졸이 올라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코르티졸 올라가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적인 상황들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만성이 돼서 계속 진행이 될 때, 계속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 있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데, 옥시토신은 코르티졸이 올라간 그뇌 상태의 카운터액트, 반작용으로 옥시토신이 같이 올라가서 이 코르티졸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우울이라든가 그 밖에 다양한 질환들이 옥시토신이 예방해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함께 옥시토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서 우울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우울하면 점점 더 사회랑 격리되어지고 먹는 것도 대강 먹습니다. 근데 사실 옥시토신이 올라가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우리 성장 이렇게 전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사실 또 옥시토신을 또 만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락토바실리스 루토리라는 이런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는 옥시토신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음식을 그냥 가공식품 먹고 대강 먹고, 그러니까 그거 떨어지니까 우울할수록 이게 악순환이 대강 먹고 사람 만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그래서 우울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을 잘 살아서 옥시토신 올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살게 되면 이 우울이 감소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는 우울과 관련되어진 것들 중에서 하나 또는 이런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진 게 PTSD가 있는데요. 이 PTSD 같은 경우에 좀 흥미로운, 사실 재밌는 건 아니죠.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 9/11, 우리가 이제 9/11 테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9/11 테러로 인해서 사실 많은 소방관과 일반인들이 죽었는데, 소방관들, 죽지 않은 그 많은 소방관들이 그 이후에 정말 사람들을 구하고 이러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PTSD를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PTSD가 있으신 분들이 우울로 되고 그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20년이 지나서 근력을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 떨어져 있고 악력이 낮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PTSD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런 PTSD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코로 이 옥시토신을 흡입하게 했더니 PTSD 증상들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PTSD 트라우마가 있을수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우리가 격리되어진 삶을 살게 되고 혼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럴수록 사실 더 많이 만나고 사람들과 이 얘기 나누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착 호르몬을 알고 있고요. 그 말이 맞고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만약에 옥시토신이 전혀 분비가 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애를 돌보지 않습니다. 쥐 같은 경우에 옥시토신이 전혀 작용하지 않게 하면 자기가 새끼를 낳고 돌보지 않을 정도,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애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는 쥐한테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는 옥시토신 넣어주면 얘가 자기 애가 아닌 애들도 자기 애처럼 돌봅니다. 이거는 종족 보존을 생각할 때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옥시토신이 높은 부부들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다른 사람 못 듣는데 그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죠. 이게 옥시토신이 하는 역할이고, 아이를 챙기고 아이를 안아주고, 이게 이제 옥시토신이 하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게 아빠한테도 옥시토신을 코로 한번 뿌려줬더니 아빠가 아이랑 노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 노는 시간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와 아이 컨택, 눈을 맞추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아빠의 옥시토신을 올려줬더니 아이의 옥시토신도 올라갑니다. 그럼 아이가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눈맞춤을 더 잘하죠? 그리고 아빠도 눈맞춤을 더 잘하죠? 그러면 아내하고도 눈맞춤을 잘하죠? 그럼 온 가족이 훨씬 더 사이가 좋은 그런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이라는 게 아이와의 애착도 되고 또는 부부간의 애착도 되어져서 되게 중요하고요. 또 애착과 관련되어져서 요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지금 매우 큰 문제인데, 그럼 옥시토신이, 그러면 싱글에 비해서 커플들이 옥시토신이 더 높은가? 하면 더 높습니다. 옥시토신의 커플들이 옥시토신이 높은데, 사이가 좋을수록 더 옥시토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옥시토신을 측정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계속 헤어지지 않고 연인으로 남아 있는가 하고 봤더니, 옥시토신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6개월 후에 더 많이 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이 결혼하지 않은 커플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 사실 옥시토신 수용체 같은 게 유전적 변이로 인해서 작동하지 않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유전자 검사해 보면 그분들이 사실 좀 이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 그리고 관계, 이거에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는데, 또 하나는 C. 엘레강이라고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이 예쁜 꼬마 선충한테서 옥시토신을 제거해주면 얘네들이 성관계를 잘못 갖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져도, 그러니까 성기를 잘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임신하는 그런 확률은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정말 옥시토신이 우리가 인류의 종족을 위해서
어떤 애착 호르몬, 그걸 통한 어떤 인류가 또는 생명체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친절해집니다. 네. 낯선 사람을 봤을 때 훨씬 더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요. 심지어는 기부한다고 했을 때 기부액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싸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옥시토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일부 일처의 맥락에서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쥐 같은 경우에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초원들쥐가 있고 산악들쥐가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초원들쥐 같은 경우는 일부 일처예요. 그래서 한번 얘네 둘이 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 엄청난 옥시토신 분비가 되어지면서 얘네들이 둘이만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양육을 컷과 암컷이 공동 육아를 합니다. 반면에 이 산악들쥐는 옥시토신은 있는데 옥시토신 수용체가 제대로 없어서 기능을 못 하거든요. 얘네들은 일부 일처가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암컷, 아무 수컷이나 관계를 갖고 그리고 걔네들이 새끼를 낳고 열흘 이후에는 엄마가 돌보지 않고. 그래서 많이 낳는 거죠. 근데 많이 낳지만 또 많이 죽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종족 번식을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도대체 이게 옥시토신의 일부 일처랑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연구는 독일에서 됐던 연구인데요. 유부남들을 불러다가 실험실에다 놓고 책에 있는 그대로 논문을 그대로 쓰면 매혹적인 여성이라고 했어요. 매혹적인 여성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다가 너무 가까이 오면 불편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표하는 거죠. 나좀 불편해. 그랬을 때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봤는데 한 번은 진짜, 한 번은 가짜 옥시토신을 이렇게 하고 이 가까이 올때 불편한 거리를 봤더니 한 20cm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높으면 유부남들이 여자가 미혼의 여성들이 가까이 오는 거를 더 불편해하더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바람 잡는 호르몬이냐? 도덕성 호르몬이냐 해서 심지어 정말로 산부인과에 내 남편이 바람핀다고 남편을 산부인과 보내서 옥시토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라 이런 우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높으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규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잘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어지니까 충동적이 아니라 논리적인 판단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부정 행위를 할 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옥시토신 바람 잡는 호르몬이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옛날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된 지가 벌써 산업화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도시로 이렇게 이사하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핵가족이 됐죠. 네. 그러다 요새는 사실 핵개인이라 그래서 거의 1인 가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서 옥시토신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특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이 그냥 정상. 그래서 대부분의 회의를 옛날에 만나서 하고 만난 다음에 밥 먹고 이랬던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간소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불편한 사람과의 만남은 아예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추세화되어지고 부모도 사실 잘 만나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는 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대학교에서 보면 동아리 활동이 요새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동아리 학생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대학에 오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가 시작되어지고 도서관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국민적으로 옥시토신을 좀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옥시토신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다양한 정신적 그리고 이제 신체적 질환들의 위험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지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려견들을 키우는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옥시토신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첫째로 재미있는 실험이 사실 사이언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소개가 되어졌는데 반려견과의 눈 맞춤, 네, 그리고 반려견을 쓰다듬어 주는 행위 또는
이둘 중에 뭐가 더 옥시토신 올리나 봤더니 사실은 둘다할 때예요. 그래서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눈을 맞추는 그런 행위가 옥시토신을 주인에게서도 올리고 그리고 개에서도 올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활동들은 줄어드는 반면 다행히 그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아서 그게 옥시토신을 좀 올리는 그런 행위 그런 어떤 습관이 되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 옥시토신이 부족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는 스트레스가 레벨이 올라갔을 때 자기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또는 코르티졸 올라갔을 때 원래 옥시토신이 올라가 코르티졸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만성 스트레스 또는 코르티졸이 만성으로 올라가 있게 되면 사실 그 자체가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이런 것들의 원인들이 사실 이 만성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지만 옥시토신이 또 감소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장 트러블인데요. 이 실제로 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옥시토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장에 있는 이게 우리가 보통 신경교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염증 물질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될 수도 있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훨씬 더이 상태가 악화되어집니다. 근데 옥시토신이 낮으면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옥시토신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신경교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을 옥시토신이 가라앉히거나 또는 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런 장막이라든가 그런 장세포를 거기 있는 신경들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게 하는데 옥시토신은 걔네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장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배 아파요 그러면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배를 이렇게 만져주는데 정말 그러면 정말 배가 통증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져서 정말 장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통증 역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장에 느끼는 통증, 이 또는 불편감을 이 역치가 올라가서 우리가 불편감이 있어도 불편감이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장 문제들이 많이 좋아지는데 요새 우리 젊은 층에서 이런 장 문제, 염증성 장질환이라든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옥시토신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낮을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아픈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사이코패스거든요. 네. 상대방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가하는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인데 재밌는 쥐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일처라고 하는 그 쥐의 종을 가지고 아주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암컷을 이제 실험하는 연구자가 떼어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고 막 사이렌 소리를 막 크게 들려줘가지고 얘가 거의 트라우마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준 다음에 얘를 다시 그 집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쥐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부일처의 쥐는 다 가가지고 핥아주고 가서 어깨를 이렇게 대주고 같이 접촉하고 걔를 위로해주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마치 걔 아픔을 공감한다는 듯이. 그런데 그 똑같은 쥐에다가 옥시토신 기량제라 그래서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걔가 들어왔는데 그냥 이게 비속어인지 모르겠는데 쌩 까는 거죠. 전혀 이 쥐의 아픔을 자기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는 배우자 같은 그 쥐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혼자 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옥시토신이 낮을 때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옥시토신을 측정을 하려면 타액이라든가 또는 혈액에서 옥시토신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측정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험이 아니면 그런 걸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맨 뒷페이지에 옥시토신을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사실 점수로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지난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그런 누구를 허그한 적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옥시토신을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과연 나는 몇 점인지, 거기에서 어떤 특정 점수 이하면, 나는 아마도 옥시토신이 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옥시토신 높이는 그런 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사실 옥시토신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옥시토신 레벨이 낮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옥시토신 수용체에 변이가 있어서, 마치 우리가 당뇨병이 인슐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게 당뇨병이 생기듯이 옥시토신도 그런 수용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를 들면 감사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밥을 먹으면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어떠한 재밌는 스토리를 듣고 그 스토리에 공감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을 살다 보면 요새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특정 호르몬이 높아서 뭐가 또는 낮아서 도파민이 높아서 낮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트워크인 거예요. 옥시토신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전두엽과 또는 편도체와 얘네들을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얘네들 네트워크가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정말 갑자기 막 옥시토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도 그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뇌의 구조로 바뀌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옥시토신을 연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가 몸에 좋은 건강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운동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음식을 한 음식 먹지 않고 기름진 음식 먹지 않고 이런 걸다 한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망 위험이 친구들 많이 만나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떨어지는 감소되어진 사망 위험과 비슷하다고 해서 관련 재료를 찾다가 로제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로제토라는 마을은 거의 주민들 대부분이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이민자로 구성되어진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울프라는 그런 교수가 그 마을을 놀러 갔다가 팔콘이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인데 그쪽에 그 마을의 동네 주치의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팔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이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65세 전에 심혈관 질환 또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이유가 그 옆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는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두 마을은 똑같은 의료 시스템, 똑같은 상수도, 모든 게다 그런 환경은 같은데 왜한 마을은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없고 왜한 마을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볼까?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울프 박사 연구비를 따가지고 팀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왔으니까 올리브 오일 많이 먹고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할 거야 하고 식습관을 딱 조사했더니 돼지기름 많이 먹고 베이컨 먹고 그럼 운동이라도 많이 하나? 봤더니 운동 뭐 별로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도 많이 마시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건강 또는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생활 습관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럼 유전자 때문일 거다. 이 마을의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야 하고 뭘 조사했냐면 이 마을에 살다가 다른 마을로 이사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또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고 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은 2,000명이 사는 마을에 낚시, 사냥, 독서, 당구, 뭐 이런 우리가 운영하는 클럽, 이러한 동아리, 이런 모임이 22개나 되고, 한 사람당 평균 3개에서 5개 정도의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이태리에서 새로운 이민자가 왔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다 정착을 도와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또 3대가 함께 모여 살고, 또는 몇 집이 맨날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고. 그래서, 와, 되게 특이한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줄어든 그런 이유다라고 이분들이 사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논문이 나오고 이게 파워 오브 클랜, 종족의 힘이라 그래서 책도 나오고 한때 되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로제토 마을의 효과가 지금 희석이 되고 있는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른 데로 이주 가고 또 새로 이사를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로제토 마을 효과가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과 행복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져서 매우 유명한 연구를 한두 분이 있는데 오늘 그두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먼저는 대니엘 카니맨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2002년도에 받으신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노벨상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분 이런 연구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할까? 그래서 수입을 쭉 조사하고 그 사람의 행복감을 쭉 조사해서 둘 간의 상관관계를 본 거예요. 그걸 봤더니 평균 정도까지, 그러니까 평균 수입, 이 그때 그 당시 논문에서는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수입과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평균 이하를 보면서 점점 적게 벌수록 해피하지 않을 행복하지 않을 확률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더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연구가 나왔고 이 연구에 근거해서 이 엘리자베스 던 교수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뭐였냐면 돈을 쓰는 거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전기료 내고 수도세 내고 집세 내고 하는 그런 비용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비용 요거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개인 소비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산다거나 다른 사람을 밥을 사준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 그리고 기부금 그래서 요거를 사회적 소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행복감과 이두 가지 소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개인적 소비는 행복감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요. 사회적 소비는 많을수록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때더 행복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는 이제 상관관계를 한 거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를 규명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연구를 또 했는데, 두 번째 연구는 한 5,000불 정도, 평균 5,000불 정도 되는 보너스를 받은 사람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복감을 미리 조사하고 그리고 6주에서 8주 후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까 마찬가지로 개인 소비를 했는지, 사회적 소비를 했는지 봤더니 똑같이 사회적 소비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얘기할 때 이걸 베타값이라고 얘기했는데 베타값이 0.9였는데 0.9면 거의, 이거는 그냥 거의 90도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소비를 할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을 또 했는데, 이번에는 5불과 20불을 주고, 아침에 주고, 저녁까지 다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썼을 때보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사준다거나 커피를 사준다거나 그랬을 때 훨씬 더 행복했고, 5불 받은 사람보다 20불 받은 사람이 더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비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해서 엘리자베스 던이 좀 재밌는 연구를 했었죠. 엘리자베스 던 교수가 한 가지 더 재밌는 연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2살짜리 애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행복감 정도를 한 명이 이렇게 코딩을 하게 하고 했더니, 처음에 과자를 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또 인형을 만나게 하게 돼, 원숭이 인형을 이렇게 만나게 했을 때 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자기 과자가 아니라 옆에 그 실험자가 제공하는 그런 과자를 원숭이에게 줬을 때, 행복감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거를 원숭이에게 나눠줬을 때, 얼마나 본인이 행복한지 제가 얼굴 표정을 봤는데, 자기 것을 나눌 때, 가장 아이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까 연봉의 돈을 어디에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자기만을 알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나눌 때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옥시토신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사실 옥시토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따로 도시락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내 음식을 나눠줄 때, 그럴 때 옥시토신이 올라가게 되니까 정말 그때 우리가 좋은 사람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 또 올라가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우리가 상대방 또는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 더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큰 감사를 낳는다고, 우리 감사 표현을 하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를 듣는 사람에게서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이것들은 점점 더 긍정적인 그런 관계로, 그런 피드백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두 직장 동료를 놓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읽어주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서 전전점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 또 재밌는 다른 실험에서는 이런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하신 분들, 독일에 유대인들 학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학살에 생존하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옛날을 회상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회상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거의 그 수용소 안에서 아파서 죽게 되어졌는데, 수용소 안에 같은 동료가 의사였는데 정말 약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또는 독일을 벗어났어야 됐는데 그때 그 직원이, 대사관 직원이 원래 안 되는 건데 뒤에서 몰래 이렇게 찍어줘가지고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영상들만 봐도 전두엽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실제로 부부간에 서로 감사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럴 때는 이렇게 감사하세요 하고 점점 더 감사를 많이 하게 했더니 서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협력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자는 시간도 많아져서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작게는 부부관계, 또는 좀더 확대해서는 직장에 있는 동료와의 관계, 더 크게는 이 사회에서 서로 감사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질 때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어지고, 이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다운, 좀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옥시토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서 따로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떠서 줬잖아요. 불고기 하나 이렇게 크게 놓으면 같이 이렇게 떠서 먹고 나눠주고 엄마가 나눠주고 생선 발라주고 하는 그러한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정말 옥시토신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생활 습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가는데, 사실 근육에서도 소량의 옥시토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가는데,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주짓수를 하는데 서서 타격을 하면 옥시토신이 안 올라가는데, 그래플링, 잡고 뒹굴고 쪼르고 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옥시토신이 올라가더라는 거고, 아직 연구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요새 러닝 크루 같은 거 있잖아요. 함께 달리기 하고, 지난번에 봤더니 함께 모여서 체조하고 달리기 한 다음에 또 같이 밥도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러닝 크루, 이런 식의 함께 운동하는 문화, 이런 생활 습관들이 우리 또 옥시토신을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옥시토신을 올려주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눈 맞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얘기할 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함께 손을 잡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스킨십이 없어서 헤어지는 걸까?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이 스킨십만 남아 있어도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정말 부부가 손잡고 있고 함께 자고 하는 이런 다양한 스킨십들이 옥시토신을 올려서 서로에 대한 더 친절해지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계가 더 개선되어질 것 같은데, 이런 스킨십이 옥시토신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옥시토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목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물에 이제 들어가서 땀도 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끝난 다음에 세신사한테 떼미는 거, 네, 그것도 역시 스킨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옥시토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옥시토신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려견이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또는 반려동물. 그래서 동물을 키우고 동물을 쓰다듬어 주고 동물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행위. 동물에게 음식을 주고 음식을 먹는 그 동물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옥시토신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옥시토신 강의를 했을 때 어떤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 파양된 개를 자기가 이제 새롭게 입양을 했는데 이 개가 사회성이 되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막 사납게 다른 개들한테 짖고 주인도 공격하고 이랬었는데 얘들을 점점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얘를 데리고 자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급격하게 온순화되어지고 사회성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본인의 옥시토신만 올린 것이 아니라 개에서도 옥시토신이 올라가서 개의 사회성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킨십이 꼭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개하고도 또는 반려동물하고 이런 스킨십을 하는 것도 옥시토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성장읽기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정말 저는 성장읽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최근에는 운동과 암 관련되어진 것도 배우고 맨발 걷기에 대한 내용도 배웠는데 제가 좀 더 조언을 드린다면 혹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삶에서 아까 우울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져서 조금 혼자 고립감을 느낀다거나 할 때 그럴수록 오히려 더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그럴 때 계획 없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너 오늘 뭐해 밥 먹자 했을 때 사실 그날 저녁 때 이미 약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전화해서 야 오늘 뭐해 만날까 했는데 나 바빠 했을 때 괜히 상처받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야 우리 언제 한번 보자 그럼 뭐 다음 주 어때? 뭐 다음 달 어때? 하면서 미리미리 자기가 일주일에 혼밥이 아니라 함께 밥 먹는 날수를 좀 늘리면서 좀 좋은 음식, 꼭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몸에 좋은 음식들, 채소 섭취도 좀 늘리시면서 그런 식으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수다를 떨고 함께 뒷담화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 옥시토신을 좀 올리는 게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친척분들이 계시다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할머니가 계시다면 전화드리고 찾아가서 어깨 주물러 드리고 함께 귤 한 봉지 사가지고 가서 함께 귤 나눠 먹고 그러면 정말 그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옥시토신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 중에서 옥시토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여러분들이 칼렌더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여러분들의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신체 건강 다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